태풍 볼라벤으로 울산 지방도 비보다 강풍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힘들어가 다해가 이제 다 굴굴 때. 배 재배 농민들은 흑성병에다 낙과 피해까지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대 주부가 낡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두 살 배기 영아들을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통장을 사들인 뒤 다시 비싼 값에 되팔아온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억 2천만 원이 많았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높여줄 산업기술박물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창사 15주년 특집 뒤란 공연이 이 시각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열기로 가득한 공연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방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이었습니다. 특히 흑성병에 시달려온 배재배 농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낙과 피해까지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의 한 도로. 고가도로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엿가락처럼 휘더니 도로에 떨어집니다. 때마침 지나던 차량이 없어 2차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부니까 그게 바로 쭉 떨려버리더라고요. 아주 위험했죠. 뭐 차 한 대 깔릴 뻔했죠. 이번에 가로등이 떨어진 고가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만 이번 태풍에 가로등이 두 개나 뽑혔는데요. 또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내거리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인근 상가들이 정전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건물 철제 펜스 등이 날아가 차량들이 파손됐고 가로수 10여 그루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울주군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통화가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100분 넘게 접수를 하셨거든요. 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차량 5대가 부서지고 강풍에 가로수 15그루와 가로등 3개가 뽑혔으며 서생면 등 두 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26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잠정 피해에게는 일선 농가의 낙과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땀 흘리게 내 했는데 기분 속상해요. 신고는 적도 못 짜고 그냥 막 밭에 그냥 버리지. 특히 흑성병으로 40%가량 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10% 이상 낙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영남 기자 전해주시죠. 되고 있고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 네, 이영남 기자 전해주시죠. 입장자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누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하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승강기 타기가 겁이 난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에 갇힌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고 CCTV를 향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결국 이 여성의 고함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1시간이 지나서야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50대 주부가 승강기에 몸이 끼어 숨졌는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위로 솟구치는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사고 모두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승강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좀 솜직하지 물론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그게 저 너무 오래됐더만은 수리를 안 해가지고 저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대요. 울산 지역 전체 마녀대 승강기 가운데 20%가 설치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5대 가운데 1대꼴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도입된 지난 1992년 이전에 설치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뭐 하중 테스트나 이런 것도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어요. 특히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승강기 관리 대행업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유지보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6대가 있습니다. 좀 모아놓은 게 없고 주민들도 과연 안 가도 생기 안 좋은데 부담이 너무 크고. 전문가들은 또 노후된 승강기의 경우 CCTV 외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전자장치가 없어 사후 대책마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울산광역시 승격과 KTX 울산역 유치 그리고 국립대 개교까지 이처럼 역사적인 성과 뒤에는 하나같이 시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은 당시 100만 울산 시민들의 역량이 한데 모인 결실이었습니다. 2003년 KTX 울산역 유치도 시민 40만 명의 서명이 밑거름이 됐고 개통 2년 만에 울산의 교통지도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2005년 우여곡절 끝에 울산 국립대 설립이 확정되는데도 시민 60만 명의 서명운동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범시민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울산에 지금 국립산업박물관 유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요. 뭐 유치하면 좋기는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건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정재계와 문화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의 더 큰 경제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에서의 건립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울산국립대와 KTX 울산역을 유치해낸 조력의 도시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또한 시민들의 역량이 하나 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 울산에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수요 열린 예술 무대 뒤라니 오늘은 UBC 창사 15주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UBC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쑥스러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UBC 창사 15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특집 뒤란 공연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늦여름 밤에 뜨거운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모처럼 날씨까지 맑아서인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 가수 바비킴의 무대가 펼쳐져 젊은 층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 뒤엔 김창완 밴드가 출연해 중장년층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약 1시간 전인 7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뒤라는 문화 불모지였던 울산의 공연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가수들을 매주 수요일 밤마다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UBC 창사 15주년 특집 뒤란 공연에는 많은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뒤란은 이제 울산 공연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언제든지 뒤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시민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뒤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굳이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울산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UBC는 앞으로도 울산 지역 대표 방송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뒤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UBC 창사 15주년 특집 뒤란 공연장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고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남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본교섭을 시작해서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현재 3시간 반 동안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노사는 의견차가 컸던 주간연수 2교대제 시행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사실상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2교대는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1조가 8시간, 2조가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고 근무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전하며 인원 충원도 큰 틀에서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임금 부문이 논의 중입니다. 임금 부문도 회사가 제시한 수정안에 노조가 추가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차가 가장 컸던 비정규직 안건을 특별교섭으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오늘 밤 잠정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가 오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면 노조는 모레 찬반 투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서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20억 5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억 2천만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박대동 의원이 9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책 의원은 5억여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별로는 김기현 의원이 59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강길부 의원이 31억 원, 안효대 의원이 12억 원, 정갑윤 의원이 5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오늘 울산시를 방문해 현안 협조회의를 가졌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이 연구회는 우정혁신도시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울산시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우정혁신도시는 현재 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영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두살배기 원아를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중구청이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어린이집의 최소 3개월의 보조금 중단과 한 달치 보조금 반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 3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나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27일 남구 여천동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한 채 문화 침입해 회사 관계자를 집단 폭행한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원 44살 김모 씨 등 2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체포된 35살 장모 씨에 이어서 오늘 검거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회사 관계자 6명을 집단 구타해 전치 2주에서 6주의 부상을 입힌 걸로 보인다며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나머지 7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는 오늘 대화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랜트 업체들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게 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정될 때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는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석유화학 공장 신설과 보수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49살 권모 씨와 같은 회사 임원 59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월 울산의 T사 대표로부터 금융기관에 3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 씨를 시켜 이상득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 씨 등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38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 개인 통장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두 명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를 사들여 더 비싼 값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넉 달 동안 5대 폭력 척결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 경찰이 지금까지 모두 474명을 붙잡아 4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갈취 폭력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폭력과 성폭력 순이었으며 91명의 조직 폭력배도 붙잡아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대 폭력 사범 검거와 구속 실적보다 두세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김모 씨의 대형 트럭에서 운행 도중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뉴질랜드 퀸스타운 시청에서 울산과 퀸스타운 간의 산악관광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세계 5개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완성됐으며 이 도시들은 오는 10월 울산에서 첫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울산시로부터 태풍 볼라벤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오토밸리 옹벽 붕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병길 위원장은 보강토 옹벽 공법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 철저히 복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시니어 계층의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제조업과 IT 서비스, 문화 콘텐츠,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등에서 다양한 창업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충북만 지원 조례가 없다며 중증장애인 자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언어순화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상당수가 언어폭력으로 시작된다며 가정에서부터 언어순화가 되도록 시민운동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세미나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오늘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사고 사례,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배트맨의 하루를 공연하고 반부패 홍보 영상물도 상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이 내일 울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성경희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 제14호 태풍 덴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귀포 서해상을 지나서 오후에는 목포 서해상을 통과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서울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은 태풍이 목포와 서울을 지나가는 시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비의 경우 내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튼튼한 우산 챙겨보시고요. 보셔야겠습니다. 문제는 바람인데요. 내일 비가 그친 후에도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와 모레 오전 사이가 강풍의 고비가 될 텐데요. 최대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도 내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선박 안전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다가오는 9월부터는 대체로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더위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